자, 관성좌표계 하고, 맞죠? 네. 가속좌표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좌표계라는 거는 위치에 말 그대로.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는 뭐냐면, 그거야. 관성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관성은 일정한 그 뭐냐, 유지를 하는 거잖아. 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힘이죠? 정지하고 있었던 건 계속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속도로 가고 있다면 계속 그 속도로 가고 있거나 뭐 그딴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지하고 있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관성좌표계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속도는 뭐겠어? 가속좌표계는 뭐야? 가속도 운동하면 되는 거야. 속도가 변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가속은 이제 비관성이야. 그래, 참고로 관성하고 가속도는 반대야. 내가 앞으로 간다! 가속도는 뒤로 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잡는 게 관성이야. 그러니까 관성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못 가게 막는 거야. 계속 가만히 있는 거 좋았잖아. 왜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아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반대예요. 자, 그래서 관성력은 내가 말했죠?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속도가 A인 좌표계에서 질량이 M이면 기본적으로 힘은 F는 MA공식이야. 근데 방향이 반대죠? 네. 그래서 관성력은 마이너스가 붙는 MA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관성력의 크기는 당연히 중력과 똑같아 달라? 똑같이. 방향만 반대. 알겠어요? 네. 그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보게 되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고 있을 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에 각각의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 알겠어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도가 존재하는 버스 안에 있죠? 버스 안에, 일단 너네가 구분할 게 뭐냐면 관성좌표계에 있는지 가속좌표계에 있는지 그거 먼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버스 자체는 가속도를 잇기 때문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속좌표계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버스 바깥에서 그냥 가만히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좌표계에 있는 거야. 밖에 사람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즉 가속좌표계에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몸이 뒤로 쏠리는 경우를 만약에 보게 됐을 때,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봤을 때 뭘 느껴요? 사람이 버스 뒤쪽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관성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이쿠야! 이게 보이는 거야. 버스 안에 사람은. 알아들어? 네. 근데 개신기하게 버스 안에서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외부인 관성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몸이 어떤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가속좌표계에 있을 때는 관성력이 있어. 뭐라고? 관성. 그렇지. 가속좌표계에 있을 때는 관성력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건데, 근데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지에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그냥 정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든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야.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지. 맞습니까? 네. 자,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성력하고 몸무게 변화에 대해서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나중에 실험하긴 할 건데 그거 조만간 보여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현재 위로 일정하게 가속도가 존재했다. 무슨 말이야?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올라가게 될 건데 참고로 올라가든 가만히 있든, 아니 등속 운동을 하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든 간에 중력은 다 존재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저 중력이 뭐야? 니네가
체크가 되고 있는 몸무게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저 중력이 아래인데 저거를 조금 상쇄시키는 방향이라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고, 아니면 더 얹어주는 거다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걸 니네가 현상으로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관성은 중력하고 상관없어. 다시. 관성은 뭐하고 상관없다? 중력하고 상관없다. 그럼 관성은 뭐랑 상관있어? 가속방향과 상관있다. 자,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어떤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가속도는 위쪽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면 관성력이 아래로 생기죠? 네. 자, A라는 A 가속도라는 것, 가속도 있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저 가속도는 우리 몸무게에 영향을 안 줘. 누가 영향을 주는 거야? 중력과 관성력, 힘이잖아. 네. 우리 몸무게는 다 힘이거든. 찔러,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이거든. 그래서 니네가 이 힘만 생각하면 돼. 어머! 우리가 안 그래도 내가 쌤이 뭐 80kg야. 만약에 중력이라도 80kg 됐어. 근데 관성에서 얹어주니까 쌤이 85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몸이 무거운 느낌이 살짝 들어. 실제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가속도가 어떤 상태? 0. 자, 가속도가 0인 거는 사실 운동 상태라고 한다면 움직이긴 하지만 속도 변화가 없어.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등속 운동이죠. 맞죠?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초반에 올라갈 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한 중간 정도 되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게 올라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껴. 거다가 이제 정지할 때 되면은 약간 속도가 딱 줄어.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게 등속도, 즉 가속도가 0인 상태야.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정지 있는 거는 운동이라고 안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갈 때는 등속 운동이라 하거든요. 이해가요? 안 가요? 자, 이때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관성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무게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아래쪽으로 간다.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럼 반대가 관성력이야. 원래 중력이라는 것이 몸무게인데 그걸 상쇄시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워져요.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몸무게라는 거에 대해서 관성력으로 플러스를 한 거고 관성력을 뺀 거야. 그래서 감소, 증가,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실험으로 진짜 가능하지? 눈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럼 개신기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네. 솔직히 신기하긴 하지. 와, 이게 진짜 된다고? 실생활에? 크, 쉽지 않죠.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성력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올라갈 때 출발한 직후하고 지금 등속 운동할 때 그 다음에 멈추기 직전의 몸무게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출발한 직후죠? 출발한 직후 때, 자, 올라갑니다. 780이라는 얘기는 제가 무슨 뜻이야? 몸무게하고 맞습니까? 아, 여기 지금 돼 있구나. 정지했을 때 몸무게지? 네. 그러면 얼만큼이 늘었어? 130N만큼 늘었지? 네. 이게 관성이지. 관성력을 계산할 수 있어, 실제로. 우리의 몸무게를 가지고, F는 MA니까, 우리 몸무게 아시죠? 80kg잖아요. 하면은 아 80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어 진짜 800이네. 어 충격적이네. 아무튼 이해하세요? 네. 개뚱뚱하네. 얘 당연히 없어요. 네. 자, 멈추기 직전이죠. 자, 원래 650인데 어휴 줄었네. 자, 얼마큼 줄었냐? 130. 야, 똑같진 않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일정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다. 야, 생각을 해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가속도가 50이야. 내려갈 땐 가속도가 10이야. 에이씨, 그러진 않겠지. 가속도 똑같겠지. 그럼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가속도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관성력도 똑같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똑같고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 그럼 어떤 실험도 가능할까? 엘리베이터 탔어. 1층에서 25초로 올라갈 때 몸무게가 5kg가 늘었다면 내려갈 때도 5kg가 줄지. 맞아? 네. 이렇게 우리가 진짜 체크를 할 수 있어.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고. 자,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죠. 아까 초반에 말한 적이 있었죠? 맞죠? 네. 간단하게.
자, 손잡이의 작용은 뭐냐? 이번엔 손잡이를 하겠대. 오케이? 네. 힘과 운동 상태는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뭐 이거는 아까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거는 그 관찰자가 관성좌표계 버스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어. 떠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정지, 이거 됐어. 뭔 소리 했어. 버스 안에 관찰자가 본 손잡이야. 둘 다 손잡이 본 거야. 오케이? 네. 자, 관성좌표계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손잡이가 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성좌표계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상하면 보여. 네. 자,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라. 버스가 가. 쳐다보고 있어. 쳐다봤는데 사람도 안 봐. 그냥 안에 손잡이 보고 있어. 손잡이? 이렇게 보고 있어. 그 손잡이가 움직이겠지. 네. 가속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네. 심지어 붙어서 가잖아.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보이겠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힘을 분해를 좀 해줘야겠죠? 네. 자, 당연히 손잡이의 무게에 따라 중력이 있을 것이고요. 장력이 존재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벡터를 이용한다면 오른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손잡이에 작용한 힘은 중력과 장력이 되면서 운동 상태는 뭐라고 합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건다. 자, 가속좌표계를 볼게요. 그 안에 버스 안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생각해봐. 중력도 있을 거야, 맞아? 네. 장력도 있을 거야. 그 여기까지는 쟤랑 똑같아. 근데 가속좌표계에서는 가속도가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 뭐가 있다? 관성이 있다. 그래서 니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 가속좌표계에는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관성이 존재하는 거야. 관성이라는 힘도 생각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성이 생각해서 와우! 힘의 평형,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버스 타면 손잡이 이렇게 가요? 가만히 있잖아. 어, 그게 다 관성력 때문에 그래요. 존나 신기하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난 되게 신기하거든 이거. 왜냐면 보는 거에 따라서 진짜 실제로 손잡이가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 이해했어요? 네. 나오네요. 내가 말했던 게 또 나왔네요. 자, 구심력은 중력이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때. 네. 그러면 어쨌든 중력도 뭐 가속도니까 그거의 반대가 뭐야? 원심력. 그렇지, 원심력. 그게 뭐야? 관성력. 그래서 가상적인 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운동에서 관성력은 구심력이 존재했어. 네. 구심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으로 힘을 받는데 반대로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관성력이다. 알겠죠? 자, 원심력은 관성력으로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바뀐다. 하지만 구심력은 실제인데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다. 어디서? 관성력이죠? 네. 그러니까 가속좌표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속좌표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관성력이 보인다고 했어? 네. 그래서 원심력은 가속좌표계에서만 나타내는 거다. 했어요?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 원운동을 하고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칩시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좌표계.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뭐 일반적인, 맞죠? 네.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이 느껴진다고요. 알겠어요? 네.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느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둥둥 떠다니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로라고 해서? 네. 자, 질량의 M인 물체가, 자, 속력 V, 각속도 W, 오메가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반지름이 R. 그러면은 우리가 힘인 거, 야, 오랜만에 또 봤다, 야. 아, 지긋지긋하죠, 이제? 어? M분의 제곱을 R로 나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R분의, 맞죠? 아, R분의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M은 건드지 마시고. 이거 각속도로 바뀌잖아, 맞지? 네. 그래서 V는 RW인가? 그랬대, 맞지? 맞지? 네. 그래서 m 제곱하니까 r 제곱에 w 오메가 제곱인데 r로 나누니까 결국에는 저기 나온다. 그래서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씨, 또 뭐 나오겠어? 또 몇 배냐? 뭐 요딴 거 다 물어보겠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외워야 돼. v는 i야, 알아? rw. 네.
알겠죠?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에서 운동, 자,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에서의 운동만 주신가 관성력을 뭐 포기는 못하겠죠? 네. 관성력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속좌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지금 단순하게 이 자체가 가속좌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네. 자,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가속좌표에서는 관성력이 존재하잖아. 맞죠? 네. 근데 우리가 관성력을 고려를 안 했던 상황, 그러니까 몰랐던 상황이야. 그럼 F는 MA라고 하면 당연히 손잡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앞으로 가속도로 왔는데? 근데 실제로 어때? 앞으로 안 가! 가만히 있잖아. 앞으로 가야 될 게 왜 가만히 있어? 누군가 땡긴다는 얘기지.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을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가상의 힘인 관성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도입한 거야,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됐어? 네. 자, 그래서 봐봐. 이 똑같은 거야. 자, 지면에서 서 있어. 관성좌표계야. 맞아? 네. 그러면 얘는 그냥 가속도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가속좌표계에서는 관성력이 있다. 뭐 또 다른 힘이 있다. 다른 데선 없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니까 결국 필요한 게 뭐야? 밑으로 땡기는 MG라는 중력과 착력이 존재하겠지. 그걸 합산하게 되면 진짜 실제로 손잡이가 이동하는 힘에 대한 FMA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근데 버스 안에서 보면 관성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 F라는 관성력이 보이지? 아, 네. 그래서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가속도가 없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강조하지만 가속좌표계에서는 관성력이 있다. 뭐가 있다? 관성력이 존재한다. 자, 지금 관성좌표계 지금 뭐 여러가지 하나봐. 자,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본 경우 당연히 관성좌표계고요. 회전하는 원판 위에 있는 거야. 어, 졸라 불안하네. 이해갔어요? 뭐 이런 거야.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탄성력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달려져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돌린 거 같은데? 각속도로 돌렸네. 이해가시죠? 돌렸어. 그럼 얘는 관성좌표계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뭐야? 관성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F는 MA만 간다. 알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 뭐 그럴 것 같지 않냐? 상상해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잘 돌려있고 네. 뭐 이렇게 보이겠지. 이해갔어? 괜찮죠? 네. 근데 얘는 추가 어떻게 있는 걸로 보인대? 정지. 와우, 개 신기하지 않냐? 저 새끼가 왜 정지하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타고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야. 야, 공이 어떻게 되고 있어? 야, 공 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공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런 거지. 이런 약간 좀 의사소통이 안 맞는. 알겠어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운동법칙에 의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아요. 각속도에 맞춰서. 그런데 관성력이 존재해,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갔어요? 네. 참 이제 의사소통이 참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야. 이게 말 주저주저 나와 있는데 사실 별거 없죠. 네. 원심력,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 장치,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 그 다음에 인공 중력 발생 장치.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 이게 뭔지 각각 다 나와 있네요. 아주 그냥 친절하시죠?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 장치. 한번 읽어볼까요? 전투기가 급격한 회전 운동을 할 때. 와, 굉장히 위험하지. 기억나? 이거 혹시 본 적 있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했던 거거든? 그 G5, 네. G6 올리는 거, 중력속도. 그러면서 무중력 체험했다. 그치, 무중력 체험하는 거, 느끼는 거, 오케이? 그거 훈련하는 거잖아. 뭐 몇 가지 올라가면은 기절하는 거. 그러니까 도는 거. 맞아, 빙글빙글 도는 거.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조금 기절하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 생각해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느껴? 관성력을 느끼잖아. 그 관성력 때문에 못 버티는 거야. 이해갔어? 네. 밖에서 있는 사람도 그냥 원운동을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성력을 느끼는 거야. 우와! 뒤질 것 같아! 이런 거지. 네.
그러면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훈련 장치를 회전시키면 내부의 조정, 내부야 내부. 그럼 얘는 이제 관성력에 해당되는 원심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게 중력이랑 똑같은 힘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중력을 약간 좋게 대변해서 느껴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말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누가 뒤에서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래. 안에 있는 사람. 뭔 말인지 알았어? 네. 그리고 우주정거장과 인공중력이야. 한번 볼까?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원심력을 이용한다. 돌린 거야, 그냥. 그냥 가속도 생기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겠지, 원심력이라는 게. 맞죠? 네. 그러면은 원심력이 이쪽이니까 어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원심력 방향으로 인공적인 중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떠 있는 거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딱 떠 있는 거.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빙글빙글 돌거든? 그게 다 인공중력 만들어서 돌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그거야. 우리가 공중에서 무중력으로 계속 떠 있으면 다리의 근육이 퇴화되거든? 네. 그럼 못 걸어, 나중에.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중력으로 돌리게 되면 원심력으로 인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힘에 의해서, 관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중력의 힘을 그대로 맞춰서 만들 수가 있으면 이렇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런닝머신처럼. 알겠어요? 네. 자, 갈게요. 똑같아요. 네.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자, 가속좌표계야. 그러니까, 가속하고 있는 그 어떤 물체, 우주선 안에 앉아 있는 거야. 뭔 말이었어? 네. 이 사람 분명히 모두 느껴. 가속도 당연히 느낄 것이고, 또 모두 느껴. 관성력도 느끼겠지.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자, 근데 뭐라고 써 있어? 가속좌표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뭐랑 구별할 수가 없다? 중력과. 중력과? 구별할 수가 없다. 왜? 왜일까요? 상쇄되잖아. 어떻게 느낄 건데? 아, 맞잖아. 네. 상쇄되는데 어떻게 느낄 거냐고. 구별을 어떻게 할 거야. 알겠어? 네. 자, 그게 뭔 뜻이? 어쨌든 간에 물체의 중력 질량 있죠? 네. 그거하고 관성 질량은 동등하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반대잖아. 네. 알겠어요? 네. 자, 볼게요. 지구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 얘는 중력이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는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여기 안에서 지금 놓은 거야. 딱 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야, 중력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 없어?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우주공간에서 위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한번 보자고. 중력이 없는 우주공간에서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 안에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물체는 뭐에 의해서? 관성에서. 어쨌든 지금 위로 올라가지? 네. 그러면 관성은 아래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순간의 속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즉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그 순간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뭐 나의 경우는 뭐 주제에 써있거든, 진지? 해석하는 거야.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으므로, 맞죠? 우주선 안의 관찰자, 이거 중요하죠? 관찰자에게는 물체가 우주선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 우주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정리를 하고 주저에 떠들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그거야. 이 새끼가 관성력으로 떨어졌는지 중력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봐. 가속이 생기면 분명히 가속의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생기는 거 알아. 근데 이 새끼 떨어진 게 관성력인지 실제로 중력인지 모른다고. 구별을 못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관성이라는 녀석이 중력하고 방향이 똑같다고. 다시, 관성이라는 녀석이 중력하고 방향이 똑같다 보니까 떨어질 때 중력 때문에 떨어졌는지
가속 관성에도 떨어지는지 할 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알겠어? 네. 관성력이 뭐랑 방향이 똑같다? 중력과 방향이 똑같아지게 된 거야. 따지고 보면 중력의 반대로 가속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경우에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 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하고 내부에서 볼 때야 물체는 관성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어? 네.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외부에서 볼 때는 어쨌든 관성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로 뭐 운동한다, 뭐 저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맞지?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 볼 때는 아래쪽으로 무슨 운동한다? 가속 운동한다.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이게 그 얘기네. 나의 우주선 안에 사람이 밖을 우주선 안에 사람이 밖에를 볼 수가 없어. 졸라 씨 잔인한데? 밖에를 못 봐. 오케이? 그러면 물체 운동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을 못 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우주선이 올라가게 되면 아 관성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주선이 가만히 있을 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알 거고, 맞아? 근데 안에 있는 사람 밖에를 못 보다면 알 수가 없다고. 얘가 지금 날아가고, 내가 날아가겠나? 뭐 그렇지? 가만히 있는 건가? 얘가 알 수가 없다고. 알겠어? 네.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이게 등가 원리예요.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등가 원리예요. 구별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바탕으로 뉴턴의 중력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등가 원리 예시예요. 뭐하는 거? 중력장. 중력장이라는 건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력이 있다. 중력이 분명히 있어. 뭐하는 엘리베이터? 자유각. 당연히 떨어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 상황은 우주 공간의 정지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아래의 상황과 구별할 수 없다고. 자, 재밌어요 이거. 자, 우리가 네. 우리가 그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죠. 자이로 드롭으로 떨어지면 왜 떨어져? 자유각. 뭐 때문에? 중력. 중력 때문에 떨어져. 근데 우린 그걸 무중력 상태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되지. 잘 봐요. 네. 왜 그런지 알려줄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 아래쪽으로 속력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네. 중력도 어쨌든 간에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떨어지는 거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안 갔어. 네. 중력이란 힘만큼으로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생겨. 그럼 반대로 뭐가 생겨? 반성형. 그러면 상쇄가 되죠? 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무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중력밖에 없으니까는 중력만큼의 반대 힘이 생겨서 상쇄. 그게 관성형에 상쇄되니까 무중 상태.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거 다 공중이 다 떠있지.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 들지? 또 변태같이 이제 그 느낌을 좋아해서 막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어디서? 우주공간에 가만히 있을 때도. 자, 우주공간은 당연히 무중력이야. 네. 왜?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 엘리베이터에 진짜 잔인하게 그 자이로드롭처럼 이렇게 하는 엘리베이터와 그 다음에 우주공간에 떠있는 거. 자, 무중력 상태는 똑같아. 맞아? 네. 느껴지는 건. 이해했어? 근데 어딘지 알아?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한다고 얘네가. 알겠어? 바보야 바보. 그냥 저 완전 바보라고. 이게 이것도 무중력 상태. 얘도 무중력 상태야. 떨어지는 거 자연학화. 이해했어? 네. 근데 밖을 보지 못한 상황이야. 입장이 같다고. 카트 등자. 그 얘기하는 거야. 밖에를 못 보게 하면 무중력 상태일 때 똑같은 무중력 상태로 같은 상황인 줄 안다고. 그게 등가 원리라고. 알겠어? 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봐봐, 중력자. 자, 자연학 하는 거죠? 네. 얘는 지금 무중력 상태잖아. 애초에 중력과 같은 그게 뭐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을 느끼지 못한다? 무중력 이거야. 알겠어? 네. 관성력 때문에 그래. 무조건 가속도 반대가 관성력이야. 중력도 가속도니까. 네. 알겠어?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부도에서 무중력 체험할 때 그래! 비행기 타고 떨어지잖아! 갔다가 떨어질 때 엔진 끄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치? 지금 근데 거기서 창문을 다 막아놨잖아. 네. 일부러 우주 느낌 나. 그래서 떨어질 때 무중력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마, 맞아 맞아. 실제로 가능하거든. 정말 신기하지 않나? 너무 신기해. 소름돋아 소름돋아.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냥 애초에 무중력 상태인데 어쨌든 몰라. 그러면 이제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가려놓으면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게 마취를 시켜. 마취시켜. 마취시켜가지고 우주선을 딱 떨어 보내. 그리고서 이제 스피커만 달아나. 당신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어떡해 이러겠지. 네. 그 기분 느끼겠으니까. 근데 바보 되는 거지. 창문을 열어보세요. 어? 뭐야?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바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한다. 떨어지는 물병을 관찰하니. 봐봐. 어떻게 했냐면 페트병에 구멍을 두 개 세 개 뚫어. 오케이? 네. 했어. 자, 어떻게 했냐면 페트병을 들고서 해서 구멍 내고 나오겠지 당연히 물이. 네. 그래 그걸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 자, 이거는 페트병을 잡고 가만히 있었어. 그럼 나와 안 나와? 나. 주주주주주. 떨어뜨리면 안 나와. 애들이 다 떠 있어. 떨어지는 거야. 그니까 이 구멍으로 못 나간다고. 뚱! 그 얘기하는 거야. 졸라 신기하지 않냐? 그 만약에 이게 구멍이 났어. 물을 흘리면 안 돼. 내가 실수 떨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떨어뜨리고 이거 잡아서 밑에서 올리면 되지. 얘가 이렇게 하면 물이 흘리지 않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는 왜 물이, 이게 중요하지? 네. 페트병 내부에 뭐? 물이. 중력과 관성의 평형을 이루니까 무게가 나타나지 않는 무중력을 느끼는 거야 이 새끼들이! 아내가! 그래서 절대로 페트병의 벽에 물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원래 중력이 작용해야지 압력이 생기는데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력이 무중력이니까. 자 갈게요. 이거 한번 낼게요. 중력에 의한 시간제. 야! 재밌어! 개재밌어! 아주 그냥 훌륭한 얘기예요. 중력에 의한 뭐? 시간이 그렇게 느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를 늦게 먹는다는 얘기야. 젊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이게 우주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거 안 들어봤어? 우주선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오면은 나이가 달라. 늙는 게 달라. 실제로 가능해. 존나 아이러니하지 않냐? 아니 진짜 아이러니하잖아. 아니 같은 동해에 태어나가지고 갔는데 왜 나는 존나 늙었는데 저 새끼는 여행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뭐 회춘해서 왔어? 이런 거지. 회춘여행이야 회춘여행. 알겠어? 네. 자 중력이나 뭐의 영향으로? 관성력의 영향으로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쟤네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따지고 보면 무중력인 상태는 가속이 없으니까 뭐야? 없잖아 관성력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된다고. 천천히 흐른다고. 알겠어? 네. 무중력이면 천천히 흐른다. 알겠어요? 그럼 뭐 회춘하고 싶다면 졸라 떨어지면 돼요. 계속 떨어지면 되면 아주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네. 자 볼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과속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건 등가 원리에서 했어놨어. 했죠? 네. 이겼어요? 네. 그래서 관성력에 의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면이야. 이제 과정이야. 그 과정이야. 관성력에 의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관성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중력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 졸라 어렵지. 솔직히 말 어렵지 않냐? 네. 다시 한번 볼게. 지금 가속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어.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겠어? 네. 구분할 수 없다고. 구분을 못해. 이 새끼가 관성력이지? 중력이지? 알 수가 없어. 맞으려? 맞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야!
관성 가정이잖아. 내가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냐면, 야, 나 나이가 천천히 천천히 먹는 이유가 관성 때문인 것 같아. 이해했어? 네. 근데 구분 못 하잖아. 그래서 말 바꿔가지고, 야, 나 중력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흐리는 것 같아. 말 바꿔도 된다고. 말 바꿔도 상관없다고. 왜? 구분 못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해줄 수가 없어. 그 얘기야 지금. 관성력과 지금 중력이라는 걸 구분을 못하니까, 만약에 야 관성력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어, 그러면 중력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 바꾼기 알겠어? 네. 완전 양아치들이지. 알겠어? 네. 그럼 보자고. 지금 관성력과 중력 구분할 수 없는 건 원판 위에 있는 녀석들 아니야? 네. 맞아 틀려? 괜찮죠? 자 볼게요. 원판의 중심과 가장자리에 있는 PC가 있습니다. 원판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A하고 B는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다. 잘 봐. 얘 정지했지? 네. 당연하지. 얘 돌아도 가운데 있으니까 정지했어.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쟤는 관성좌표계야. 구분할 수 있다고. 네. 관성력과, 아니 관성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질량을 구분할 수 있다고. 관성력과. 알겠어? 네. 이해가?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시간이 똑같이 흘러? 다르게 흘러? 똑같이. 똑같이 흐른다고. 이해가 안 가? 아. 됐습니까? 네. 근데 회전 원판에 가장 어디에 있는 거? 가장 자리에 있는 관찰자. 쟤는 이제 가속도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가속좌표계에 있는 거야. 알겠지? 단순하지? 그래서 가속좌표계에 있을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빵!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볼게요. 이 C, 뭐 C를 보나 봐. 자 A가 B하고 C를 봤어. 자 얘하고 얘는 같은 입장이야. 맞아 틀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A가 B를 봤을 때 정지했고요. B가 C를 봤을 때, 아 B가 C가 아닌데? 뭐 B가 아무튼 얘는 좀 다른 느낌이구나. 아 A가 B를 봤을 때는 당연히 정지에 있고, 당연할 것 같지 않냐? 상상적으로 해봐봐. 당연한 거 아니야? 네. C는 운동하고 있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되게 어렵거든? 잘못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C의 시간이 A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내가 아까 말했지? 우주선 타고 나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회춘한다고. 그러니까 A는 관성좌표계잖아. 얘는 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C는 우주선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회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빠르고, 반대로 보면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린 거지. 그 지연된 거야 지금 C가. 실제로 이게 시간이 좀 느려요. 해보시지 않냐? 이해 갔어? 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졸라 신기한데? 아무리 봐도. 알겠어요? 네. 느리 간다고. 원판 안에 B가 볼 때, 자 C는 가치지. 네. 정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아. 씨가 지금 시간 느리게 가잖아. 네. 이해 왔어?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근데 B가 바라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고. 알겠어? 네. 이게 존나 웃기다니까.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보고 있어. 쟤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우린 동시간대야. 근데 쟤는 사실 우주여행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타임머신이야. 그게 타임머신이라고. 알겠어? 네. 그 C에는 관성력이 작용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생각한다고. 알겠어? 네. 실제로는 시간이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건 아니야 B 입장에서는. 근데 C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진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는 등가 원리에 따라서 중력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B 입장에서 정지했으니까. 알겠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개념학의 문제인데 좌표계죠? 네. 가속좌표계에서는요 관성력이 있지요. 맞죠? 가속좌표계는 관성력이야. 알겠지? 네. 자 근데 그 관성력은
가속도 하고 반대 방향이죠? 네. x가 됩니다. 중력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2번 가속도가 a인 가속좌표계가 있다. 이때 질량이 m인 물체의 관성력의 크기는 ma다. 자, 가속도든 어쨌든 간에 관성력이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기 때문에 관성력 ma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네. 맞다. 자, 구심력은요, 관성좌표계, 즉 외부에서 멈춰있는 사람이 보는 게 구심력이고요. 관성력은 원심력을 관성력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건 과속좌표계에서 볼 수 있는 거. 원심력은 가속좌표계, 구심력은 관성좌표계, 그래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원심력! 아유, 마침 나왔죠? 가속좌표계 맞고 관찰자가 됐는데 관성력! 맞지요. 자, 2번 와우, 손잡이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 버스가 가속하고 있죠. 그러면 가속좌표계에 있는 저 즉 앞에 안쪽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저게 멈춰있어. 왜? 관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버스 안의 관찰자 A죠? 맞죠? 자, 가속운동한다,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다지. 가속운동을 하다 있다는 지면에서, 관성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 그 다음에 줄의 장력 있죠? 관성력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누구야? 바깥에죠? 네. 그래서 지면에 서 있는 관찰자, 그 다음에 관성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되겠죠. 다음, 몸무게 변화를 느끼지 않는 거죠? 여기 있다. 등속할 때. 맞죠? 네.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게 되면 이제 몸무게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자, 등가 올리죠? 자, 등가 올리는요, 이제 뭐 가속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구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물체 자체가 떨어지긴 할 건데 이게 중력 때문이지. 아니면 가속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반대로 관성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한다. 이게 등가 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등가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력과 관성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 맞습니다. 알겠죠? 아니, 구분이 안 가는 건 중력과 관성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어! 디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중력하고 관성력이 크다.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외우세요. 중력이나 관성력이 크면은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거든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등가 원리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로 인해서 시간 지연을 얘기하시면 돼요. 알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까 관성력과 등가 원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 자료 분석인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입니다. 자, 일단은 당연한 뭐 개념이겠지만 얘가 갑자기 위쪽으로 가속도가 조금 생긴 거야. 얘는 이제 위쪽으로 가속도가 생겼고요. 자, 느려진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야. 일정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아예 없다는 얘기지. 맞죠? 이게 등속도야. 이해하시죠? 자, 가속도가 위로 향하지. 관성력은 이쪽. 관성력은 위쪽. 자, 중력도 있었어. 근데 중력과 관성력이 합쳐지니까 무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가속이 하는 그 안쪽, 가속좌표계 안에 있는 애들이야. 다 알겠지? 네. 그때 몸무게가 증가, 몸무게가 감소, 몸무게가 일정. 알겠지? 네. 그럼 다 풀었죠? 네. 가에서 철수의 몸무게는 증가, 나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어쨌든 간 철수의 몸무게는 감소, 다는 하나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OX 관성력은 중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아, 무슨 같은 방향이에요. 가속도 반대인지. 자, 가에서 철수에게 작용하는 힘과 힘은 일단 철수가 가속좌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관성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중력도 있고 관성력도 있다. 맞죠? 네. 자, 나! 나의 엘리베이터에서는 관성은 뭔 소리야? 그래서 움직이잖아. 움직이면 가속이지. 네. 다음. 네, 똑같은 얘기죠? 네. 영희는 관성 좌표계에 있고요. 철수는 이제 가속도 하고 있는 이제 가속 좌표계 안에 있습니다. 자, 세타로 일정하죠?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계에서 네, 좋아요. 자, 철수가 바라본 거는 정지하고 있죠? 네. 정지. 맞죠? 네. 영희가 볼 때는 가속도, 등가속도.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공의 질량 자체가 m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g인 버스의 가속도.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있죠, 이거? 네. 이걸로 이제 mg라는 중력이 있을 것이고, 맞죠? 네. 그다음에 뭐 버스의 가속도 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벡터 방향이니까 이거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럼 버스는 이거지? 힘 자체야, 이거. 버스의 힘이야. 그 세타를 준 이유가 있겠죠? 네. 자, mg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j가 아니구나, ma구나. mg의 탄젠트, 맞죠? 네. 세타가 지금 ma라고 해주셔야겠는데? 맞죠? 네. 그래서 m이 사라지죠? 그래서 버스의 가속도는 g 탄젠트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OX죠? 네. 관성력은 실제 아니야, 가짜야. 네. 자, 철수는 공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어서 철수가 안쪽에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성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맞죠? 저는 장력도 있을 것이고 중력도 있을 것이고 세 가지가 전부 다 합력이 빵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저는 생각한다, 맞죠? 철수가 볼 때 공에는 이제 중력과 줄의 장력의 관성력이 어디 갔어? X. 영희가 볼 때는 중력과 줄의 장력의 합력에 의해서 오른쪽을 버스 같은 가속도 등가속도 맞죠? 네. 아주 완벽하죠? 아, 오케이. 지금 가는 인공위성이고요. 나는 그냥 우주선 아니야? 우주 정거장? 맞지? 우주 정거장이야,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은 막 중간에 빙글빙글 도잖아. 똑같아요? 자, 가에 있는, 자, 인공위성 안쪽에 있는 사람은 중력을 느낄 수 있는지, 쓰세요. 못 느껴. 무중력이야. 알겠지? 네. 자, 왜 그러냐면, 제 안에는,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은요, 관성력도 느끼기 때문에, 중력하고 관성력은 상쇄되기 때문에 느끼기에는, 아무도, 날 힘을 땡기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무중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에서 사람은 원통 표면에 발을 딛고 걸어다닐 수 있다. 그 까닭은 뭐냐면요, 지금 저기서 지금 관성력, 지금 원심력이 존재하죠. 원심력이 관성력인데, 맞지?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돌게 되면은 이제 가속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이게 가속도잖아, 맞지? 네. 그럼 바깥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관성력이 생기지,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중력으로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 알지? 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까요? 90력의 관성력이, 맞죠? 네. 관성력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알겠지?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3번. 나에서 원통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르면 사실 그 느낌이 가장 더 세지겠지. 네. 증가, 알겠죠? 자, 다음 OX. 가에 있는 사람에는 중력과 관성력이 평행이다. 그러니까 못 느낀다고. 맞죠? 네. 자, 가에서 지구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 지구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는 뭔 뜻이야, 이거? 인공위성에 의한, 중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보다 크다. 똑같지 않냐? 네. 똑같아야지. 맞죠? 네. 똑같아야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3번.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중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원심력 경 맞지. 맞지? 네. 순간 90력이라 할 뻔했어. 4번.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거 맞잖아. 네. 무한도전에서 봤죠? 네.
지금 보면은 가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얘 가만히 서 어 뭐야 아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아 위로 올라갔다고? 네. 나는 가만히 있었네? 네. 그럼 나는 중력 때문이고 맞죠? 네. 가는 뭐야? 관성자 때문이지, 그렇지? 네. 근데 물론 그 가속 좌표계 있을 때 느껴져야지, 맞지? 네. 가에서 알 수 있는 원리? 가? 가에서 무슨 원리를 등가 원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네. 아 여기 있구나. 밖을 볼 수 없다고. 그럼 등가 원리지 뭐. 구분 못 한다고. 네. 자 2번 가에서 공이 낙하하는 원인이 되는 그 이거 낙하하는 원인은 진짜 우리가 진짜 힘인 거야. 등가 원리를 구분 못 한다 아니 우리가 외부에서 보고 있잖아 지금. 그거 지금 찾는 거거든. 네. 그러면 가는 뭐라고 해요? 관성력이지. 얘는 중력이지. 괜찮죠? 네. 자 OX. 밖을 내다볼 수 없어. 가둬놨어. 우주 안에 있어. 사람은 중력 구분할 수 없어. 그렇지. 당연한 거죠. 자 2번. 자 가속도하고 지금 중력하고 같을 때 공을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낙하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가든 나든 똑같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가 같은 경우는 A라는 녀석 그 관성력에 가속도가 자체 A잖아. 그럼 반대로 관성력에 대한 가속도는 아래잖아. 그게 지금 G라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떨어질 때는 당연히 MG 혹은 MA로 할 거니까 당연히 같겠지. 맞죠? 네. 자, 3번. 우주 안에 지금 사람이 가에서 봤을 때 공은 떨어지지? 네. 관성력 있지? 등가속도 X. 그리고 이거는 같겠죠? 네.